안녕하세요. 단정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지은이 도연스님, 출판사 스노우폭스북스입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 이후 롱 코비드 현상으로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야 할 일을 많이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제가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마음에 반창고를 붙인 느낌입니다. 제목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든 마음이 조금 늦어도 된다고, 지금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글들이 불안했던 마음을 사라지게 했고, 천천히 해도 된다는 안도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맑아진 귀한 책인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인생의 봄에는 진짜를 심으세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어.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불만족은 무언가의 결핍에서 나타납니다. 결핍을 채우려면 변화해야 합니다. 불만족한 삶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작은 것을 하나둘 바꾸게 되면 원대한 꿈과 위대한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겠다는 태도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들었나요? 나를 괴롭히던 결핍감이 사라지고 만족감으로 마음이 채워졌나요?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열망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평범한 인간입니다. 다른 무엇이 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마음이 바뀌는 거지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버킷리스트의 항목을 하나씩 실현하며 살아갑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 가까워지고 부와 명예를 성취하고 그것이 성취된 이후에도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자연스레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그곳에는 언제 가닿게 될까? 그럴 때 우리는 눈앞의 저 목표를 성취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고 나아가자. 이렇게 자신을 위무합니다. 어쩌면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내 모습에 불평하지 않고 그저 만족하면 됩니다. 의지를 갖고 현재 자기 삶을 만족하며 받아들여 보세요.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가 진짜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니 삶 전반이 진짜일 리 없습니다. 인생의 봄에는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삶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거짓된 내 모습이 보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진짜 나는 거짓된 나를 없애버립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 가운데 괜찮다고 여겨지는 나를 한 번만 찾아보세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품과 모습을 가진 나를 말이에요.
설령 그런 내가 작게 여겨지더라도 그 작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세요. 그럴 때 나는 현재 존재할 수 있고 더 나은 참모습을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봄은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을 떠나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내 삶의 씨앗을 말입니다. 참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누워있을 때 그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자연을 바라보고 숲을 거닐다가 그 모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치밀한 이와 대화하다 참모습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내 삶의 씨앗과 모종을 심는 인생의 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답 없는 삶의 정답은 당신. 계속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은 도태입니다. 쉬고 있더라도 깨어있기 바랍니다. 고인물로 있다 썩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작을 주저하다 보면 생각만 많아지고 그 생각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야기합니다. 머뭇거리기보다 시도하고 실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오류를 수용해가면 좋겠습니다. 탁월함의 본질은 평범함입니다. 재능보다 앞서가는 것은 성실함이고요. 비범한 성공에는 특별한 재능, 적성,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평범하고 단순한 일을 꾸준히 하는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작고 평범한 일들이 쌓이다 보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탁월한 경지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작은 것들은 위대함입니다. 작은 움직임을 느껴보고 작은 성취의 만족을 가져보세요. 그러다 보면 작은 것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무엇보다 큰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집중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 다른 것까지 통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다른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탁월함의 본질은 평범함입니다. 디테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은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눈사람 만들기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엄청나게 큰 눈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게 보일지라도 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고 하찮은 것으로 귀하게 여기며 사소한 것에서 진중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큰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코 큰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섬세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만들어진 큰 것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고 하찮은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소한 것에서 진중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쌓여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쌓여 어느새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으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세요.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고 싶다면 지금 나를 만드는 습관을 관찰해 보세요. 미래를 바꾸는 힘은 현재의 습관을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가 살고 죽는 것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생각도 생각에 머물면 그저 몽상일 뿐입니다. 평범한 생각도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면 의미가 있습니다. 모호한 생각도 신념을 갖고 성실히 실천하다 보면 정답이 됩니다. 진실의 씨앗을 꾸준히 심으면 좋은 결실을 볼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의욕을 가져보세요. 게으름과 관성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세요. 과거의 실패와 자신의 부족함에 위축되지 마세요. 위험이 없는 것은 기회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느 정도 위험은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시해서 하는 일이라도 내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 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들면 작은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실패와 잘못을 마음껏 경험하세요. 그 경험은 당신을 반드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점차 숙련도를 높여 일의 완성도를 높여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게으른 완벽주의자로 살고 있나요?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 해보세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도하지 않았으면 몰랐겠지만 시작해서 알게 된 것이 생깁니다. 잘 되는 것에 힘을 싣고 잘 안 되는 것은 문제를 찾아 해결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꾸물거리면 전진이 없습니다. 되면 한다에서 하면 된다로 생각을 전환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형편없는 이 직장을 그만두면, 짜증나는 이 사람과 헤어지면 비로소 여유를 찾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살을 빼고 나면, 돈을 벌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현재의 불행은 모두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나요? 무엇이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관점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즐거움은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면 괜찮아지는 길이 아니라 지금 괜찮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바랐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모든 게 괜찮아질까요? 또 다른 무엇이 되면 이것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평생 조건부 가정법의 행복을 저당 잡히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일단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일정 기간 쌓이다 보면 아주 작은 변화일지라도 영향력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커다란 무언가를 성취해서 행복이 아닙니다. 일에서, 관계에서, 삶의 여러 방향에서, 마주하는 작은 일들에서 가치를 발견해 보세요. 그 작은 것들이 삶 전체를 일구어낼 것입니다. 탁월한 경지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지능을 칭찬하는 것보다 노력을 칭찬할 때 더 빛나는 성취를 이룬다고 합니다. 경쟁력보다 배움에 초점을 맞출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보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과 경쟁심은 실패하지 않으려는 방어 심리를 자극해 소극적인 태도를 부추기며 도전을 망설이게 합니다.
경직된 자세에는 일의 과정이 힘들고 결과도 형편없습니다. 도전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일과 경험 그 자체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지요. 확신 없는 일을 시도할 때 빨리 실패하기 마인드로 접근해 보세요. 겁내기보다는 호기심 가득한 마음을 가지면 더 좋겠지요. 의미는 나와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 지금. 지나간 인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자칫 다가오는 귀한 인연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관점과 감각으로 과거의 것을 보면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과거의 인연, 예전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존재의 것입니다. 후회하고 집착하며 미련하게 살지 말고 시작하고 집중하며 현명하게 살아가세요. 언제나 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일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끝내고 좀 쉬어야지. 이건 마치고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다가올 휴식의 시간을 그리며 자신을 위로하지만 일은 쉽사리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을 계속 붙들고 씨름하느라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아닌지요. 잠깐이라도 여유를 내서 고생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책도 보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운동도 해보세요. 이 시절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인생 최고의 시간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은 바로 지금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금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현재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입니다. 현재 함께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언젠가 올 행운을 기다리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요. 찾기 힘든 행운의 네잎클로버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행복의 세잎클로버가 낫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참 순수했고 쉽게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고 친구와 서슴없이 속마음을 나눴습니다. 지나간 것을 쫓지 말고 오지 않을 것을 바라지도 말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도 변치 않는 고유의 것을 느끼며 살아보세요.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시간에 순간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체 같은 내적 자산은 행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갑니다. 행복에 겨우 붙잡고 싶은 지금이 금세 사라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도 계속 지속되진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도 자만하지 말아야 하며 최악의 상황에 부딪혀 있더라도 비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며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나로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깨달음이자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가 진짜 나입니다. 과거의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의 나를 열망한다면 지금 바로 여기에 닻을 내려 정착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거센 풍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갈 뿐입니다. 오직 현재에나만 존재할 뿐입니다. 똑딱하는 찰나에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가 태어났고 전무후무한 가치를 지닙니다. 예상하고 기대한 미래의 나는 허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나를 알아차릴 뿐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나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과거의 나에게서 벗어나 현존하는 존재 자체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갈 길을 잃었을 때, 앞날이 막막하기만 할 때,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과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것,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은 붙잡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최소한과 최소한의 격차가 줄어드는 만큼 문제는 해결되며 만족은 커집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모두 있습니다. 상대방을 정죄할 때 스스로 만든 덫에 걸리고 마음은 감옥처럼 좁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타인으로 돌리면 책임은 면하겠지만 삶의 주관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 앞에 벌어지는 문제의 출발점을 나로 여기면 당장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 부족함을 보완하고 해결할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남을 탓하지 않을 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자신을 불행의 길로 몰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합니다. 이 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낸다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날려버린다면 지금 이 순간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지금은 자극과 감동이 없는 밋밋한 시간이지만 이 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과거의 자기 오류와 상처 때문에 다가올 시간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더욱더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 영혼으로 통하고 전체와 만나는 터널을 만나게 된다면 과거에 지은 부끄러운 업장이 소멸되면서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어제를 후회하다 보면 오늘이라는 귀중한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어제로 인해 오늘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일에 전념할 때, 함께하는 그 사람의 말을 깊이 경청할 때, 현재를 최대한 누리고 느끼게 됩니다. 더 애쓰고 더 마음을 내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인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자칫 다가오는 귀한 인연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모래 아래서 우주를 보고 한순간의 영혼을 간직하라.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고 있습니까? 과거는 지나간 허상이고 미래는 불확실한 신기루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말아요. 찰나의 순간에 영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 영혼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의 호흡에서 하나의 동작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늦추고 지금의 존재를 그대로 알아차리세요.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에서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직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담겨 있으므로 이 한순간에 힘을 쏟고 전념하면 됩니다. 오늘은 내 생의 유일한 날이며 전에 없었고 다시 없을 하루입니다. 이 세상의 최초의 날이자 마지막 날이기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더라도 앞으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실이 아니며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내가 확장된 것이고 지금 만나는 사람과 자연은 모두 내 안의 무엇과 깊이 연결이 된 상태로 상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삶이라는 영화의 훌륭한 주연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의 멋진 조연이 될 때 아름다운 인생이 완성됩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나도 세상 누군가에게 지극한 사랑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파악하기 전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가 베푼 선행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자체를 감사와 만족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기쁨에 접속하십시오. 이내 고통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즐겁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한 상태에서는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힘들거나 할 수 없는 일에 매어 고통받는 대신 기꺼이 즐길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긴장감은 사라지고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숨 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자체로 괜찮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순간을 수용합니다. 불편한 것이 다가왔을 때 더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라 여깁니다. 현재 상황보다 형편이 좋지 않았던 시절보다 더 괜찮아진 지금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뭘 해도 행복하지 못한 당신에게 감사에는 아주 작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게 쉬워야 자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감사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가 다쳤거나 병이 생겼어도 더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안도하고 질환을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로 감사해? 처음에는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사하기 쉬워집니다. 크게 화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작은 것을 찾아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화가 가라앉으면 불쾌한 마음이 생기기 전에 고마운 마음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조건에도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나중에는 조건 없는 감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무한한 기쁨과 행복이 항상 넘쳐나는 거지요. 이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소리내 따라해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라. 네 글자로 묻다 말감. 조건 없는 감사가 생활화되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좋음이 최대로 증폭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 나쁨이 최소 양으로 줄어듭니다. 감사의 순기능을 1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최상의 부자입니다. 많은 걸 가져야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태가 되는 거지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일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을 갖는다면 빈곤이 자라날 것입니다. 많은 걸 가졌지만 부족과 결핍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부와 명예가 손사래를 치며 달아납니다. 반면에 적은 것을 소유하고도 충분하다 여기면 소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지극히 복락이 늘 함께합니다. 부와 명예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것이지요. 우주는 참 오묘합니다. 만족하는 이에게는 타인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것을 선물합니다. 자연은 아주 정확하고 현명합니다. 덕을 지닌 사람에게 복을 주어 많은 사람이 풍요를 누리게 합니다. 만족과 복덕의 이치를 깨달아 작은 것에 만족하고 주변에 베푸는 삶을 살아가며 무한한 풍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미래를 살아갈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을 자꾸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작은 친절은 선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아 보여도 결코 그 마음이 작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동은 하나의 작은 물결을 만들며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그 물결은 언젠가 다시 내게 돌아와 진한 감동을 줄 것입니다. 내게 호의를 베푸는 누군가의 행동은 내가 과거에 베푼 친절에 연관이 있습니다. 불친절한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크게 후회할 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친절한 여러 사람보다 불친절한 한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고 짜증이 나서 무심코 대했을지 모르지만 상대에게는 그냥 지나치지 못할 일이 됩니다. 두고두고 기억하며 나를 원망하고 미워할지 모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참고 이해하려고 애써 보세요. 도저히 참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완곡한 표현으로 부드럽게 대해주기 바랍니다.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도 견딜 수 있습니다. 감사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하게 여기면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씀에서 내면의 풍요가 저절로 채워집니다.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될 일 없이 두루 형통합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우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기보다는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날씨와 관계없이 어디를 가든 항상 자기만의 햇살을 뿜어내기 바랍니다. 적당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을까요? 이제까지 충분히 잘했고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한데요. 이만큼도 없고 이마저도 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린 왜 만족을 모르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은 왜 끝없이 넓고 우리의 욕심은 왜 한없이 클까요? 일이 잘 되면 그 자체에 감사하고 잘 안 됐을 때 더 나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면 늘 만족할 것이고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며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푸른 숲, 맑은 공기, 뒤적이는 새들의 달콤한 노랫소리, 앉아 있을 수 있는 벤치에 감사합니다. 뭘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한껏 여유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결핍을 만듭니다. 결핍은 번뇌를 만들고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충분하다는 생각은 풍요의 결과를 만듭니다. 풍요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와 만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살아있음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희망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마음을 끌어올려 보세요. 현재 내 모습이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을 지니니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탐욕이라는 어리석은 마음이 활개치지 않도록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여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긍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긍정의 힘은 좋은 상황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습니다. 분노는 손에 뜨거운 돌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정의 에너지가 당신을 지배하게 하지 말아요. 격려하는 말과 마음이 당신을 일으킵니다. 한 번의 호흡이 나를 다시 살리고 한 번의 미소가 나를 평온하게 합니다. 자신을 절망의 벼랑으로 몰지 말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있는 곳에 머물며 나 자신을 다독여주세요. 긍정의 에너지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글로우치는 반창고였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영혼들에게 건네는 따스한 스님의 글들입니다. 감사합니다.